네, 우주 전쟁 여러분께서 지금 이번 우주 백차 미식 게임 스타리그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변은종 선수와 최현성 선수와 현재 데이터가 또 다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지금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터상으로 가장 완벽한 이 우주닷컴에서 후원을 하는 이런 리그에 데이터 파괴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네. 뭐 어쨌든 첫 번째 경기 이후에 이제 다음 맵은 러시아어고 선수들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끝났습니다. 맵 보고 빨리빨리 하도록 하죠. 러시아 우주입니다. 러시아어 우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변은종 선수가 채팅창에서 아, 러시아어는 너무나도 쾌란 맵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변은종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쾌란데 적어도 2대1로 한 경기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역시 이제 그 최현성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색다른 전략을 또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장 높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병민 선수가 서바이벌 리그에서 보여줬었던 것처럼, 머린의 사업을 먼저 하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머린의 움직임, 이런 것들. 초반에 압박 병력으로 뭔가 승부를 내보려고 하는 네. 이런 식의 초반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변은종 선수 입장에서는 우선 저글링 위주로 생산을 해서 스피드업된 저글링으로 테라를 한번 강하게 압박을 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드론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선수, 예, 벌써 전투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경기 최연성 선수가 지게 되면은 변은종 선수는 7차 시즌 자동 진출권 획득과 동시에 최연성 선수는 패자조로 가서 다시 한번 박용욱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이러듯이 갑니다. 스포츠와 e스포츠를 더욱 재밌게 논포털 우주와 함께하는 초가풀리스 우즈베키스탄 게임 4리그 승전 8강전 경기를 보겠습니다. 변은종 선수 1격, 최연성 선수 그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느낌이 듭니다. 자, 2라운드 러시아 우주에서 승부와 다시 한번 갈립니다. 네, 이번 6차 시즌 공식 맵 러시아 우주로 오셨습니다. 변은종 선수가 3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은성 선수가 5시입니다. 7시인데 뭐가 나갑니다. 벌써 나갑니다. 야, 이거 FCB 하나도 뽑지도 않은, 예, 그냥 눌러놓기만 한첫 번째 FCB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됐댔어요, 예. FCB. 이거 정말 제대로 된 초반 전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보였는데, 네. 오버로드와 테란이 초반에 잡는 어떤 승기를 오버로드 맞닥뜨리지 못해. 예. 아, 이 정도 피해? 이 정도면은 진짜 아슬아슬했거든요, 지금. 예. 아, 확인하네요, 예. 뭐, 크립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크립만 보고 숨어서 괴롭히고. 예. 예, 뭔가 하겠죠, 뭔가 예, 하겠죠. 예, 예. 자, 최현성 선수의 SCB 네.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출발해서 변은종 선수의 진영 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명히 본진화해서 서프라이 리프 뭐 올리고 그 다음에 배럭도 올리고 나서 원배럭스 테크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난 이후에 뭐 다시 배럭스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만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변은종 선수 들어나갑니다. 일단은 못 봤어요. 네,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이 내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 밑지역에 쓱 내려가서 드론이 치고 있어야 봤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 네, 나오는 거죠. 네. 자, 해프리죠. 예. 예. 시한폭탄을 집어놨죠. 예. 본진화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진 안에서 그냥 그 순순히 원베러스 테크를 타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아카데미가 올라가기 올라가는 시점에서 제럭스 하나를 그 상대방 본진 안에다가 추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네. 저 진영은
가볼 일이 거의 없는 쪽이죠. 그렇죠. 가볼 일이 아예 없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예 없죠. 예, 왜냐하면 네. 어떤 선수도 지금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김현 선수 승부수를 던집니다. 저 SCV는 폭탄을 안고 있는. 예. 네. 폭탄을 가지고 잡기 안에 잠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설치 폭발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네. 네. 자. 그리고 본진에서 평화롭게 초그라프를 올리고 있는 최원성 선수. 네. 자, 경찰은 지금 가는 것처럼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투베럭스에서 머리는 어느 정도만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를 올리는 시점에서 여기에 베럭스가 지어질지 그 여부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버르드 옆에 스쳐 지나갔죠, SB가. 그리고 마치 지금 나 지금 가는 거야 라는 것 듯이 SB가 천덕스럽게 변은종 선수의 진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예스 아직 안 가고 있는 최현성 네. 선수. 아, 이 경기가 정말 두 선수에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실질적으로 최현성 선수가 패배를 하면 패자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데서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최현성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모든 경기를 다 생각해봐도 상대방에게 수싸움에서 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네. 첫 번째 경기에서 졌어요. 예. 네. 정말 한번 제대로 당해서 졌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경기는 최현성 선수에게 자존심 회복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자, 아카데미 예. 올라가는 시점이죠, 지금. 예. 그런 의미를 가진 경기에서 또 특유의 또 준비한 전략을 발휘를 했는데. 네. 예. 이게 만약에 들켜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 최현성 선수. 네. 의외로 예, 이후에도 계속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도 러시아어에서 어느 누구도 펼쳐 보이지 않은 전략입니다만 예전에 이미현 선수는 블레이드 아, 스톰에서 마제우 선수에게 오버르드? 이쪽으로, 예. 오버르드 맞죠? 오버르드가 왜 이쪽으로 오니? 예, 숫자에 걸렸을까? 오버르드가 여기서 더 내려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 드랍싯 이동 경로 파악하면서 아, 예. 분진의 빈 지역을 오버르드로 쭉 둘러놓는 거 대단한 전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걸렸을까나 모르는데 안 걸리 아직까지는 안 걸린 것 같아요. 걸렸으면 저글링이 달려가서 베럭스를 두드리고 있었겠죠. 여기 플레이 이 플레이에 지금 집중하느라 왜 이제 압박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슬쩍 눈치를 보는 네. 거거든요. 네. 상대방 입구에서 그러나 문제는 위험인자는 지금 내부 안에 있습니다. 자, 매직이 나오고 파이어맷이 예. 나오면은 예측 못한 상태에서 변은종 선수는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다 전진 매치도 있고 거의 다 저글링이에요. 그리고 변은종이 아직 몰라요. 모릅니다. 예. 100% 몰라요 지금. 자, 파이브는 나왔습니다. 파이브 예.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만 상태고 계속 베럭스 가동 중. 물론 이 전진 베럭스 숨긴 전진 베럭스의 전진 베럭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테란 입장에서도 베럭스가 승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에 전략이 한정될 수밖에는 없지만 저그 본진 방화에 이거 성공할 것 같거든요. 네. 자, 파이어맨. 자, 요즘 뭐 그냥 또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압박 병력들이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메타입니다. 제발 벙커까지 지을 때가 SCV는 가는 것 같거든요. 벙커 차 바로 좋아요. 바로 좋아요. 자, 일단 해설이를 불태우고 있는 파이어맨! 자, 에스가 다 가담합니다! 그런데! 벙커는 안 짓나요? 벙커는 안 짓고 볼! 파이어맨 넷이에요, 넷! 이거 빨리 정리 안 하면은 계속 늘거든요? 그리고 파이어맨이 데미지 자체가 데미지 타입은 진동형이긴 합니다만 연사력과 데미지 자체는 꽤나 좋은 편이어서 네. 선물도 녹여요! 자, 선물이다! 세력이! 이거 타이어맨! 저글링 안돼요, 안돼요! 저글링 지금 이 상태에서 야. 저 지형이 있다면 100마리가 와도 에스를 깨질 것 같아요! 이런 지형이라면 100마리가 와도 파이어맨 내내 다 먹어요! 네. 악수와 술을 주고받는 야, 진짜 기대하는 스네비 공격 목표입니다! 계속 베럭스 가동 중이죠. 지금 몰래서 힘들어 시대 베럭스 안중사 힘들어 시대 자, 럭커까지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 이거는 변은정 선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내리지 그만하 변은정 선수 본진이 완전 선수 머리 풀까지 예, 뭐 이 병력들은 사실 조연 예 지금 더 그 본진 안에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저 병력들이 주연입니다. 자, 러커 둘입니다. 러커 둘이. 자, 이걸로 모든 것을 해야죠. 자, 변은정 선수는 이걸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어, 이걸 못 보나요? 예. 자, 러프가 양쪽 럭시 컨센테이션 자, 마늘만한 병력이 전혀 없는 자, 상태에서 미국 4만 애매한 컨센테이션이 여기 예전 속출 예측 불허 최한강 선수 4단으로 내려가고 3단으로 12대 3 그리고 4대 1 현우수 그리고 최한성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네, 전율의 두 경기. 예, 정말 순식간에 예, 지나간 이 두 경기가 확실히 좀 임팩트 있는 경기가 나와서 예,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예. 경기 러시아워에서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최현성 선수가 예, 지지를 먼저 치고 나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렇게 앉아있는 것은 MBC게임에서 거의 처음 보는 예, 그런 예. 표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낭패스러워했습니다. 뭐 이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승진 베럭스가 성공을 하면서 상대 본진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레어를 안바람 쪽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뭐 레어는 그대로 살아 있었고 그 레어를 바탕으로 해서 뭐 다른 건물들 지어가면서 변은정 선수가 앞마당에서 버티면서 시간은 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러커 두기가 그때 그 타이밍에 난입을 해서 펌드 스테이션을 깨면서 상대방의 눈을 어둡게 예, 하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역시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도 러커 두기 난입을 허용한 예, 자신의 예, 본인의 플레이에 어떤 실수를 자책하는 예, 그런 의미로 좀 낭패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예, 변은정 선수의 아, 놀라운 능력. 이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를 통해서 예, 확실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경기는 최현성 선수의 또 예상 밖의 플레이를 변은종 선수가 감행했기 때문에 예, 변은종 선수의 승리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진이 완파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예, 뭐, 그래도 결국 그 병력 정리하면서, 정리하는데 러커를 동원을 하고 본진 지역에 이제 해처리를 재건한 이후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을 최현성 선수는 예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병력이었습니다. 거의 뭐 많지도 않았어요. 저글링 뭐 예, 몇 마리와 러커 딱 둘. 예, 그 병력으로 빈지터리를 이런 식의 한 번의 대박을 노릴 거라고는 최현성 선수가 예상을 못했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늦었고 네. 그래서 러커 한 방에 병력이 전멸하면서 이렇게 빈지터리를 제대로 당한 것 같네요. 참 예 뭐 MBC 게임 스타리그의 역사도 지금 나날이 예 길어져 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뭐 데이터 파괴 많이 내고 뭐 승자 예상 완전히 빗나가고 예 네. 이런 리그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 뭐 예. 변은종 선수의 러시아워 플레이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거의 막 이제 두들겨 맞아서 KO 직전에서 날리는 한 방에 예, 크로스 카운터 펀치가 아. 상대를 KO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박태민 선수도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압박하고 상대방의 입스펙터 깨고 이런 식으로 신을 내고 있는데 저글링이 쑥 들어와서 스파이어를 다 깨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크로스 카운터 펀치가 완벽하게 적중을 하면서 박태민 선수가 무너졌는데 와. 이번에 최현성 선수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력을 가지고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병력 다 끌어가지고 상대방 본진 안에 러쉬를 가서 결국 그 한 번의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이 최현성 선수를 패자조로 내려보낸 이 변은종 선수의 능력 새삼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판단력. 자, 또다시 이변 속출 예측 불허 우주배 6차 MBC 게임 스타리그의 스토리는 이렇게 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잠시 후에 조용호 선수와 임요환 선수 경기 이제 말씀드리기가 무섭네요. 잠시 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